아, 내 얼굴. 씻으러 가야 돼, 빨리. 얼굴 화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씻으러 갈게요. 지금 클렌징이 당근 클렌징이거든, 폼 클렌징. 내 여드름이 요즘 너무 많이 나가지고 건조해서 그래서 산 클렌징이야. 가자. 자, 빨리빨리 할게. 일단은 얼굴 수분 채워줄게요. 피부 다 됐으니까 입술. 입술 제일 중요해. 이거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진짜 한 번만 불러도 입술이 그냥 가뿐히 일어나 느껴. 내가 오늘 학교가 마지막 날이야. 완전 마지막까지는 아닌데 오늘 학교 가고 그다음에 한번 그 뭐 가져갈 거 서류 뭐 애들 같이 있어 그 한번 가고 그리고 졸업식 끝. 빠까빠까. 그래서 오늘 그냥 진짜 아무 일 없이 학교 가는 건 오늘이 끝이야. 중학교 완전 끝이야. 행복하네. 자, 바로 화장을 시작해볼게. 일단은 파운데이션. 이거 쿠션이 톤이 너무 낮아. 나한테 톤이 안 맞아. 그래서 조금 높은 걸로 조금 해주고. 치즈 뭐야 여기? 쌀이야 쌀? 응. 어제 오늘 아침 먹으려고 당겼는데. 자, 아무튼 이 제품은 슈에무라 거고 사은품으로 받을 건데 괜찮아서 한번 써보고 있어요. 역시 사은품이야. 자, 그냥 이렇게 퍼퍼 릴프 브랜드입니다. 별로 안 좋아. 내가 써본 거야. 여러분들한테 그냥 얘기해 주는 거. 오늘은 학교에 갈 거기 때문에 얇게 바르도록 하겠습니다. 학교 갈 때 이렇게 화장해도 됐나? 어, 네? 화장은 해도 돼. 화장은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진 않고 너무 세게 안 하면 돼. 그냥 아, 얘가 조금 색깔을 했구나 정도만. 그리고 목도 사람들이 목하고 얼굴 차이를 딱 보더라고. 그래서 난 좀 그런 거 안 보이게 터치를 해줄게. 그 지금 학교에서 특별하게 안 된 거 뭐 없어? 뭐 피싱도 괜찮고 다투도 괜찮아? 어, 딱히 그러니까 뭐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규칙이 없어 학교에. 아, 웃겨? 그냥 다 마음대로 해. 어, 근데 너무 타투가 심하거나 피싱이 너무 많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. 그냥 좀 적당히. 조금씩. 화장도 그렇게 하듯이 학교니까. 머리 색깔도 머리 색깔도 안 되지. 핑크색 할 수 없지. 어, 그런 거 절대 안 되지. 미쳤어. 핑크 색깔 하고 가면은 내가 더 싫을 것 같아. 자,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디 브랜드 거냐면 베네피트 거예요. 베네피트 거고 읽었어. 너무 기분 좋아. 제가 이렇게 화장품이 있는 이유는 베네피트나 슈에무라가 굉장히 좀 다른 거에 비해 비싸거든요. 명품이기도 하고. 이렇게 있는 이유가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엄마가 저한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명품을 사준 겁니다. 여기까지. 공짜가 아니란 말이죠. 용서해달라고? 어, 용서해달라고. 했어 그랬고? 한 것 같아. 농담 농담. 자, 일단은 이게 홀라. 홀라. 맞아? 그래? 그냥 할게. 그런 거 말 안 하고. 자, 내가 이마가 라인이 이상해서 조금 라인을 어둡게 요렇게 알지? 조그맣게. 이런 식으로 하면은 머리카락 내리면 괜찮거든.
이것도 아주 살짝만 이렇게 이 라인 따라서 살짝만 이렇게. 이게 또 잘못하잖아 이거를. 얼굴이 더 커 보이더라고. 이렇게 해주고 살짝 이렇게 광대가 내가 여기가 나왔잖아 이 뼈가. 그래서 살짝 조금 살짝 요렇게 해주고. 자 그 다음에 다른 붓을 꺼내줄게. 이거는 엄마하고 올리브영가 샀던 붓인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일단은 쉐딩으로도 많이 쓰고 있어요. 코 쉐딩을 해줄 거야. 코 쉐딩은 내가 코가 그렇게 이렇게 낮지가 않기 때문에 끝에만 살짝 해줘도 나쁘지 않아. 여기가 내가 좀 이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. 여기 살짝 세워주고. 난 무슨 지금 아침 일생인데 화장 설명하는 것 같아. 난 그냥 이런 식으로 해줘도 별 그건 없거든. 그럼 너는 이제 다른 학교 가잖아. 여기 애들 못 만나지 이제. 어. 좋아? 아니 그냥 그래. 친구 많이 있어? 없어. 그냥 보이면 같이 노는 거고 다 그렇게 친구들이 그런 거지.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해주면 좋아요. 그리고 맞아 내가 이걸 리프트 유튜버한테 배운 건데 여기 살짝 이렇게 해주잖아? 그러면 만약에 빛을 받을 때 내 얼굴이 내 피부가 굉장히 반짝반짝하다. 내 피부는 물광 피부 이런 느낌을 해줄 수 있대. 너 학교 안 늦어? 이렇게 많이 하면은? 안 늦어. 늦어? 안 늦어. 됐어? 자 그리고 이제 바로 해줄게요. 이 색깔. 이 색깔. 엄청 어두워. 응. 이 색깔을 눈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크게 크게 일단 베이스. 베이스치고 내가 눈이 어둡기 때문에 별로 안 어두워. 베이스 해주고. 너 얼굴이 어두운 편이야? 아니 나 얼굴 어두운 편은 아니고 약간 좀 노란? 어둡진 않아 그렇게. 어딨지? 여기다. 이것도 이제 베네피트 거 아이브로우입니다. 내가 요즘 이걸 안 쓰고 있어요. 너무 색깔이 진하게 나와가지고 약간만 살짝 해서 눈썹 모양만 잡아줄게요. 화장 진하게 하면 또 그러니까. 눈썹은 너무 조심스럽게 그리면 또 너무 시간이 오래가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을 뭐지? 왜 앞뒤가 안 맞아? 눈썹은 얼마나 오래 걸려? 그냥 이렇게 그리면서 너무 안 맞는데? 괜찮기도 한 것 같고 뭐지? 어? 그냥 빨리 해. 안 돼. 난 눈썹 짝짝이를 할 수 없어. 이런 식으로 그냥 해주면 돼. 짝짝이는 맞는데 뭐. 자, 그 다음에 요거 섀도우야. 요것도 슈에모레 거의 섀도우.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명품 좋긴 하거든? 이게 그니까 쓰는 거는. 근데 모르겠어.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. 절대 큰 차이는 없어. 있다고 하면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못 느끼겠는데 뭐. 됐어. 자 이제 이렇게 완전 연하게 해줄 거야. 뭔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뭐 이렇게 끝내고 하고 빨리 하자. 자 그 다음에 볼터치는 그냥 이 슈에모라 걸로 해서 조금만 이렇게 그냥 난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조금만. 살아있나? 응 아마도. 그러면 아침 그냥 간단 뭐 메이크업 끝났고. 머리 볼륨감 봐봐. 애가 요즘 진짜 많이 먹었거든?
살이 쪄가지고 치마가 안 올라가. 아, 터질 것 같아. 치마 왜 이렇게 잘 벗었대요? 치마? 아니야, 내가 분명 적은 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말라가지고 그렇게 짧아 보이진 않았거든. 근데 지금 네, 다 이렇게 잘 벗어? 치마 원래? 어, 이 정도가. 아, 숨도 못 쉬어 이런 치마. 그니까, 아니 나 분명 원래 숨 잘 쉴 수 있었거든? 지금 무슨 멋이야? 살이 찐 거야, 살이. 진짜 개망해졌어. 양말은 이렇게 신어주고. 화장품 안 가지고 다녀 학교에? 어, 가지고 다니기 귀찮아. 아무것도? 어, 가지고 다닐 때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잠시야. 자, 내 머리카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원래 고데기를 자주 안 하거든. 근데 오늘은 너무 부스스해서 사자 같아. 그래서 약간 펴주기만 할게. 너무 내가 지금 머리카락도 이렇게 C컬로 하기엔 너무 길어. 그래서 약간 그냥 살짝 이런 식으로 빼는 거지 C컬로는 못해. 또 생각보다 여기 지나니까 또 빨리 자라. 웃겨. 그치? 이제 아침에 얘네들 물을 자주 갈아줘야 돼. 아니면은 얘가 워낙 더럽게 쓰기 때문에 밥은 이틀에 한 번씩 갈아줘도 되거든. 밥을 내가 너무 많이 줘가지고. 근데 이렇게 방금 전에 밥도 이렇게 들어가시기 때문에. 오, 멋지. 얘는 아침에 꼭 먹어줘야 키가 커. 내가 키가 컸거든. 보이는 여러분 키 안 큰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믿는 거 치고 먹어요. 그리고 바나나는 영양, 단백질. 칼슘이 있어요. 되게 아침 안 먹고 가면 점심시간까지 배가 고파서 미쳐. 너무 답답하지 않아? 하루 종일 마스크 써 있으면은 학교에서? 아니, 요즘 그냥 마스크 쓰고 싶어 오히려. 어, 왜? 편해서. 다 편하지, 나도. 마스크 벗으면 뭔가 없는 느낌. 그러니까. 그래서 집에 와도 내가 마스크 쓰는지 벗는지 몰라 잘. 그래서 거울 보고 아, 나 마스크 쓰고 있었구나 싶어서. 근데 학교에서 숨 쉬기는 어렵지 않아? 아니? 잘 숨 쉬어? 나 바로 참고. 한국 마스크 좋아하니까. 맞아. 그래, друзья, очень крутые делают маски. Через них очень легко дышать, поэтому. Поэтому дети не страдают. Даже маленькие дети все-все обязательно в масках. Круглые сутки. Ну, спят без маски только. Samsung, а до Apple Pay. Apple Pay, Анде? 애플페이가 뭐야? 핸드폰으로 그냥 계산하는 거. 카드 없이. 아, 그런 거 싫어. 네. 귀찮아. 핸드폰도 켜고 거기 들어가서 해야 되잖아. 차라리 카드는 쭉쭉 끝이잖아. 내 생각은 그래. 카드가 훨씬 편하거든. 하고 되게 빨리 준비가 되면은 제일 좋은 이거 뭐야? 시간이야. 이거는 에어팟. 그거 왜 학교에 갈 때 필요해? 학교 갈 때 음악 들으면서 가야지. 아, 갈 때? 응. 학교에서 음악 듣는 거 아니지? 절대 안 되지. 핸드폰은 내는데 어떻게 들어? 핸드폰? 아, 핸드폰. 네, 애들이 절대. 아, 그래? 안 내면은 너 진짜 저번에 한 번 안 했다가 진짜 죽을 뻔했어. 안 내면 돼. 너 우리 선생님 욕하는 거 맞아. 난 진짜 선생님 너무 싫어. 우리 선생님만 싫어. 선생님 범인은 어떻게 해, 같은 연상? 봤으면 좋겠어, 제발. 왜 싫어? 욕해? 우리 애들 다 싫어할걸? 우리 학교 애들? 뭐 하는 거야? 빨리 가.
아니야, 쉬는 시간이라고. 내가 빨리 준비하면 할수록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된다는 거지. 뭐 보는 거야? 방음 부스가 내가 좋아했던 게 싹 다 나가서 지금 나오는 거 보고 있어. 내가 노래 연습을 계속 못하고 있어가지고. 보이지? 걔 안에 있는 거. 이곳에 오려고? 응. 반에서? 응, 그렇게 크진 않아가지고. 그래야지 그 목소리 안 들리지요? 어,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. 어,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. 그래가지고 미칠 것 같아, 죽을 것 같아. 그리고 돌아버릴 인스타그램 것 같아. 보면서 아! 내 언니들. 내 신발이 뭐야? 이거 슬리퍼. 학교에서 신을 슬리퍼를 들고 다녀야 돼. 지금 내 가방에 뭐가 들어있냐면 담요가 들어가 있어. 아, 제일 중요한 거? 자야 되거든. 자야 되거든. 학교 가서 자야 돼? 어, 이제 우린 공부도 안 하고 어저께도 막 우리 스티커로 무슨 컬러링 뭐 이런 거나 하고 마스크 만들기, 영화 보기 이렇게 세 가지 했어. 7시간 동안. 그래서 애들하고 영어 볼 때 이러고 자고. 오늘 마지막 날에 기분이 어떻습니까? 아, 갑자기 별로 느낌이 없어. 근데 그렇네, 진짜. 솔직히 3학년에 내가 지금 보낸 건지 안 보낸 건지 잘 모르겠어. 아, 오늘 또 VR 만들고 이러거든. 그거 뭐야? VR 이거 뭐 이렇게 안경 같은 거 쓰면 뭐 이렇게 보이는 거 그림. 아. 쓸데없는 거. 그런 거 만들고 노는데 잘 놀아볼게. 아, 그리고 제 아침이 진짜 사실 이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요. 제가 너무 늦게 일어나서 알람을 한 5까지 맞추면은 마지막 하나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. 근데 오늘은 제가 일찍 일어나서 준비도 하고. 저 배고 뭐야? 눌러봐. 알 거야. друзья, это кнопки спасения. Если на вас нападут, нужно звонить в эту кнопочку. 안녕히 가시고요. 학교 잘 가고 마스크 꼭 쓰세요. 안녕. так, у нас здесь еще одна школьница. Анджина, хакё каги сиро? Вот такие. Хакё ильбун мани тага тебе уго сипо? Тебе вас боль кое. Чаль кое то? Да, друзья, корейские дети ходят в школу к 9 утра. Сейчас вот без 15:09. А в Корее школа начинается в 9 утра. Я считаю, что это очень даже гуманно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ем, как мы ходили в школу в детстве. Нам такое счастье даже не снилось с 9 учиться. Тем более, что ехать никуда не надо. Школы рядом. Они выходят без 5. Без 5:09. Папа собирает рюкзачок для Ангелиночки. Мандарины туда положил. Снеговик. Аманас. Аманас. Аннян, чайка там. Маска! Маска! Аннян, кисаем, блядь, блядь.